항상 기하 문제를 풀 때는 보조선이 핵심이에요. 보조선이. 보조선을 잘 긋는 사람이 기하 문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보조선이 별것도 아니야. 주어진 도형의 기본적인 보조선. 예를 들자면 이 문제는 원이 등장을 했잖아. 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보조선이 뭡니까? 원의 중심. 그래서 원의 중심. 원의 중심과 관계가 있는 거지. 그러면 어떤 보조선이 필요하느냐? 뭐 이런 거. 뭐 이런 거. 이런 거. 접선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각 만나는 점을 그러면 노란색 점보다 원의 반지름, 반지름, 반지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? 아, 얘가 30도니까 얘가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에 의해서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원주각의 두 배가 되는 60도가 되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60도가 되는 겁니다. 왜? 이 각이 30도가 되고 이게 원주각이니까 두 배가 60도가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렇게 긋게 되면은 이거는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요.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활꼴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긋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중심각이 60도에 해당하는 부채꼴에서 또 활꼴이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파트랑 여기 차있는 파트가 똑같기 때문에 잘라서 붙이면 결국에 삼각형 B2, B1, D1의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A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되겠어요?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. 네, 꺼낸 공에 접혀 있는 수가 수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. 네, 수를 구할 거예요. 이 수를 구해낼 겁니다. 근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적혀 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 거기에다가 플러스 검은 공이 두 개여야 된다 이거야. 검은 공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카운트 해보겠다라는 얘기죠.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체 경우의 수 8개에서 4개를 꺼내는 거니까 84, 얘를 84로 나눠버리면 전형적인 이 확률, 조건부 확률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죠.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. 이게 A 사건, A이면서 B인 사건. 이거라고요. 그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 이거 아닙니까? B 기분 A. 이걸 10으로 바꿔주면 이런 모양이 됐던 거죠. 이 중복조합 문제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 없습니다. 그러면 이 문제가 기존의 문제와 달랐던 거는 검은색 볼펜을 주고 시작할래? 빼고 시작할래? 이겁니다. 아니,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고 검은색 하나를 줬다라고 하면 아니 다섯 자를 줄 건데 검은색 벌써 하나 줬잖아요. 그러면 나머지 네 자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. 아니 각각 분류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. 이거는 얘를 안 줄 거니까 다섯 개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고 그 케이스만 딱 나눠주면 돼요. 세타를 물어보건 또는 F 세타 분의 G 세타를 물어보건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뺐을까 하면은 출제자께서 이거를 빼야지만이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고의 과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. 수능 문제가 퀴즈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막 뜬금없는 고민을 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렇게 발상을 하는 출발이 F 세타부터 구해봐. 아, 잘 안 돼. G 세타? 아, 잘 안 돼. 그러면 나는 한 방에 F 세타 빼기 G 세타를 새로운 함수인 H 세타라고 놓고 이걸 한 방에 구할 수는 없을까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게 맞는 풀이가 됩니다.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 함수는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이 그래프를 이전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접근했을 때 접선은 기울기가 2입니다. 기울기가 2예요. 근데 왼쪽으로 접근했을 때는 기울기가 0입니다. 0.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의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 왼쪽의 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값을 물어볼 수는 없어요. 0이 아니라 0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 의미 뭡니까? 아 2의 x제곱보다 좀 클 때 알겠습니까? 그 다음 2x제곱. 그래프를 보면 이 점하고 이 점을 갖다가 뭐 2x제곱이라고 치면 2의 x 플러스 h제곱은 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함수 y는 2의 x제곱이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가 커지면 전체 값이 커지기 때문에 x 플러스 h랑 x를 비교하면 x 플러스 h가 더 크잖아요. h가 0 플러스 많은 거니까. 그래서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 역시 오른쪽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이건 그나마 다행이야. 그래서 어쨌든 이게 2의 x제곱이고 여기가 2의 x 플러스 h제곱이라고 선생님 가정을 할게요. 실제로 x 플러스 h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문제에서 이거하고 이 오른쪽하고
연결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에 극한 확률.